X호흡기입니다. 일본의 1억 정도가 사망이 가능한 지진 지역이 계속해서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1억 명 정도가 사망 가능한 지역. 지금 교토부의 남부 4월 20일 오전 9시 58분경에 규모 3.2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 교토부 남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이 난카이 트러프와 크게 연관된 지역입니다. 이 오사카가 바로 있죠. 이 오사카가 바로 옆에, 그 다음 와카야마 최근에 세 번, 네번 막지 나오고 있죠. 이 바로 이 난카이 트러프를 바로 칠수 있는 곳이죠. 이 오사카 같은 경우는 이곳은 이 바로 교토 옆에요. 여기는 2018년 그때 그 6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9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사망하시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오사카 그때 당시 2018년 그 6월 당시에는 제가 아는 친구도 그때 오사카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놀랬다. 그 친구 그때 지금도 얘기가 기억나는 게, 거리를 걸어가는데, 오사카 시내를 걸어가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넘어져 있더래요. 무슨 일인가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지진이 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전조현상이면 전조현상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도 있었다는 거죠. 일본의 대지진이 머지않아 곧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팩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토부 남부에서 4월 20일 오전 9시 58분에 3.2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여기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려는 이런 부분들은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한 귀로 들으시고 한 귀로 흐르시면 됩니다.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2004년 제가 봤을 때전 세계적인 상황 데이터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2004년도가 2021년도와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보시면은 2004년도에 이즈, 홋카이도 쭉 보이죠? 혼슈. 그래서 혼슈 보시죠? 혼슈 7.4, 7.2, 6.6, 혼슈 5.8, 혼슈 6.6, 혼슈 6.3.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입니다. 홋카이도. 단순히 그냥 혼수 몇개 이걸 가지고 지금 2004년도와 2011년도가 비슷하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데이터, 전그 당시에 전 세계의 지진들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2004년도와 2021년도 4월이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홋카이도 2004년 11월 29일 오전 3시 32분 14초 7.0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12월 6일 6.8, 홋카이도 5.9, 5.8, 계속 홋카이도죠. 여기도 또 홋카이도죠. 이게 다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 지진이요. 뭐 네모로, 쿠시로, 뭐 도마리 원전 다 있는 그 근처까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홋카이도 쪽에 대지진이 날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구마모토, 큐슈의 구마모토에서 가장 먼저 대지진이 날 거로 보고, 그 다음에 혼슈에서 지진이 날 거로 봅니다. 하지만 홋카이도 역시 매우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유사해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판단해 볼 때는 구마모토 큐슈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혼슈에서 또한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홋카이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2021년에는 이세 개의 대지진이 우선 일어난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먼저 구마모토 대지진 2021년.
그리고 저기 혼슈 섬의 대지진. 그 다음에 홋카이도의 이 홋카이도와 혼슈가 누가 먼저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홋카이도에서 2021년도에 대지진 날것 같다는 저의 개인 한기로 드시고 한기 흘리십시오. 그냥 무슨 뭐 KBS, MBC, 뭐 SBS 같은 그런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기상 뉴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2005년으로 지금 왔습니다. 2005년도에도 역시 지진의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고요. 어느 정도의 그 위중성은 보이나, 큰 어떠한 뭐 지진의 어떠한 전조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 뭐 어떻게 위기의 어떤 2005년은 그 정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는 굉장히 무난합니다. 굉장히 일본이 지진의 위기에서 벗어난 그런 해로 보면 되겠습니다. 2007년을 좀 보겠습니다. 2007년은 2007년도 무난하게 보여집니다. 네, 2008년은 조금 약간 그 위기의 국면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듯한 그러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죠. 데이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2008년은 2007년과 달리 약간 좀 위기의 상황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봐서는 2009년도 뭐 크게 뭐 어떠한 특별한 뭐 스페셜한 그런 위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이전과 뭐 이렇게 비슷합니다. 2009년도 뭐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일본입니다. 지금 다 일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역시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2010년 역시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마리아나, 북마리아 제도와 오가사와라, 본인 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즈 제도, 요 라인, 그 통해서 혼슈로 가는 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어디죠?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 그 다음에 혼슈로 가는 요 라인이 불안해 보입니다. 따라서, 요 라인이 2010년도에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오가사와라죠? 이 오가사와라 그 다음에 본인 아일랜드 그러니까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 그 다음에 마리아나 제도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혼슈의 위기가 올수 있다. 데이터들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예, 2011년도로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2011년도는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난 바로 그 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5일 날 이즈제도에서 지진이 났죠. 그러면서 본인의 아일랜드 오가사와라. 2010년도에 역시 그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어떤 뭐 학계에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마리아나, 북마리아나, 오가사와라, 본인 아일랜드, 이즈, 혼슈로 친다. 이런 것 제가 저 개인의 생각을 봤죠.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흐르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가 마리아나, 본인 아일랜드, 오가사와라, 이즈, 혼슈로 치고 올라가더라. 따라서 이 오가사와라 저기 북마리아나 여기 그다음에 오가사와라 이즈를 쳤을 때 혼슈가 위험할 수가 있다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리아나 있죠? 지금 오가사와라 있고 그러면서 7.3 이제까지 2004년 쭉 보면 좀 전혀 다른 지금 양상이죠. 우선은 이 그림 자체부터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쵸? 다름 이 자체가 다르죠. 전혀 굉장히 심각한
지진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죠. 혼수, 막 그럼 계속 전혀 다릅니다, 지금. 뭐 규모나 뭐 어떤 양태나 상황 다 다른 7.7. 계속 해가지고 지금 전혀 그 동일본 대지진, 그러니까 그 전해 하고 2010, 그 전해 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여기 동일본 대지진 9.1 있죠. 전혀 다른 양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단한 가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이제까지의 그 동일본 대지진까지 쭉 오는 그런 히스토리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이제 2011년, 12년부터의 양태도 역시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제가 봤을 때는 2021년이 현재 그 2011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현재 어쨌든 2021년은 결론적으로 2021년은 올해는 대지진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대지진이 날 경우에 그 유학생분들하고 교민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그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어떻게 내려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갇히거나 잠깐 추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그 건물 붕괴 사망의 확률보다 건물 내외에서 떨어지는 어떤 유리, 뭐 벽돌, 뭐 간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외상을 입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항상 이그 지진의 진동이 멎을 때까지 책상이나 이 테이블 등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꼭,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80초 내에 외부로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나면 80초.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이 공터로 피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80초 내에 건물이 없는 공터로 피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탁자 밑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피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간은 지진, 화산 분화, 이런 자연 재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역시 지진의 데이터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왜 이런 데이터들을 다 연구하고 제가 그러고 다른 모두들 많은 분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딱 하나입니다. 지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게,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75년도에 2월 4일입니다. 중국 랴오냥성 그 하이청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진의 전조 현상들이 막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막 요즘에 많이 얘기했죠. 저도 전조, 이거 뭔지, 대지진의 전조 현상 같다. 뭐 심해요. 리그노스카이가 보인다. 가고시마 하면서, 아니면은 뭐 무지개 구름 지진 운이라든지, 뭐 많이 말씀드렸죠. 뭐 심해요부터 시작, 하여튼 많은 그런 지진의 전조 현상들, 뭐 냄새라든지 막 그런 전조 현상들을 중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2월 4일, 75년 2월 4일 아침에 대피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뒤에 7.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2,041명이 사망을 했어요, 당시에. 하지만 만약에 그 대지진의 전조 현상을 중국 정부에서 인정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은 예상되는 사망자 수가 무려 15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하이창시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15만 명 정도 사망을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2041명만 사망하는 걸로 사망률을 최대한 낮췄어요. 15만 명이 죽어야 되는 걸 2041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조현상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미리 피할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진 나면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견한 예로 올해 2월 13일 후쿠시마 앞바다 7.3 지진에서도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150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피할 수 없긴 없지만 그 15만 명이 죽어야 되는 일을 2,000명이 죽는 걸로 줄일 수 있다면은 진짜 우리는 이런 지진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